자, 좌표팽맨이의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림이 fx가 아니라 4점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이 겹치는 부분은 넓이를 ft라고 하죠. 무슨 말이냐면 t가 만약에 2분의 1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,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? t가 여기 있다면 이런 정사각형이 될 겁니다. t가 늘어나게 되면 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사각형 늘어나는 거랑 겹치는 부분은 똑같죠. 근데 t가 한 1.2 정도 되는 순간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사각형은 이렇게 있지만 얘랑 겹치는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 부분 넓이인 거잖아요. 그래서 t가 증가가 되면 t는 커지지만 넓이는 이 부분만큼만 늘어나는 거겠죠. 그래서 2가 될 때까지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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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날 겁니다. 그 다음에 t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t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 넓이는 t가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늘어났다. 2.5에서 한 2.6으로 늘어났다면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겠죠.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, 이제 계단형으로 점프하고 나서 t가 한 3.5 정도 된다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테고, t가 한 3.6이 된다 그러면 정사각형은 이렇게 늘어나겠지만 면적은 이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거 이해되겠죠? 그렇다면 범위가 나뉘어야 된다라는 거는 감이 올 텐데, t가 흰색으로 해도 보이겠네요. t가 여기에 있다면 첫 번째 이 구간에서의 t라 그러면 사각형은 t의 제곱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. 그 다음에 여기에 t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? 따다다다다 딱 끊었을 때 여기서까지 1은 확보되어 있고 사다리꼴 추가해 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t가 여기 2와 3, 4의 구간에 있다 그러면 여기 1이랑 큰 사다리꼴이랑 더한 데다가 0에서 2까지의 그 도형의 면적은 고정, 그 다음에 뭐만 추가해 주자? 여기 직사각형을 추가를 해 주자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고정이고요. t가 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부분을 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. 하는 김에 해봅시다. 자, ft는 범위를, 그뭐 포인트에 등호 있고 막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0에서 1, 1에다 이꼴 달아줍시다. 닫힌 구간 1에서 2, 그 다음에 2에서 3, 자, x 구간이 이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t의 제곱이 되고, 그 다음 1, 2는 보겠습니다. 여기서까지 길이가 t고요, 여기서까지 길이는 t-1이고, 여기는 1이 되는 사다리꼴이랑 1이랑 더해줘야 되겠다. 1 더하기, 자,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, 높이가 T-1, 짧은 변은 1, 긴 변은 T. 얘를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,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다. 그 다음에 2와 3, 4에서 여기 1이고요, 여기가 1.5가 되니까 둘이 합치면 2분의 5가 확정이겠죠. 그렇다면 2분의 5에다가, 자, 여기서까지는 t-2입니다. t-2랑 2랑 곱해서 추가를 해줍니다. 2랑 t-2랑 괄호 풀어보면 이 t에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마이너스 4. 잠깐만, 이 부분이 1, 1, 2분의 5, 2분의 5 맞죠? 그 다음에 t-2이다.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되겠네. 그 다음에 3, 4 구간에서는 1 확보, 그 다음에 1.5랑 2, 3, 4.5, 2분의 9에다가 t-3의 가로,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으로 고정이죠. t는 여기 있습니다. 더하기,
가로는 t-3, 높이는 3으로 고정. 괄호 풀어보면 3t에 마이너스 2분의 9다. 자, ft를 구했는데, 구간에서 이거는 옆에다가 바로 적어버릴게요. 미분해 보면 여기에서 f't 여기 적어도 되겠다. f't는 자, 똑같은 구간에서 얘 미분하게 되니까 2t가 되고, 적읍시다. 2t가 되고, 그 다음에 1과 2 사이 구간에서는 내려오니까 t가 되고, 2와 3의 구간에서는 2가 되고, 3이랑 4의 구간에서는 3이 되고. 맞나요? 자, 그렇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한번 찾아봅시다. 미분 가능할지 안 할지. 얘의 경계는 x가 1일 때가 궁금하잖아.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2가 되고 여기에 1 대입하게 되면 1이 되죠. 그러면 t가 1에서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는 다른 거잖아. 1을 대입했더니. 그럼 얘는 뭐? t는 1에서는 미분 불가가 되겠다. 여기에서는 t2가 궁금한 거죠. 이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. 여기에 2 대입하니까 2가 되고, 얘는 원래 상수 2가 되니까 2에서는 같죠. 미분 가능하다. 이 부분에서는 t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, 대입할 데 없죠. 그냥 상수로 항상 다른 거잖아, 얘들은. 얘는 미분 불가하다.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t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1이랑 4에서는 불가능하다. 합해서 이렇게 답을 결정한다는 거.